자, 오늘은 뉴튼의 운동제 3법칙을 해보겠습니다. 멍멍이가 지나가다가 쳐가지고 엔지가 나서 뭐 적혀져 있어요. 자, 주먹으로 벽을 치면 벽은 아프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운동제 3법칙이 줄 거예요. 자, 운동제 3법칙의 정의는요, 쉽게 얘기해서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작용을 액션이라고 하면요, 액션이 있으면 반드시 리액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반대로요, 힘이 항상 쌍으로 존재하니까 반작용이 없으면요,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이 말은 뭐예요? 요 명제에 대한 대우명제죠. 자, 거기에 대한 얘는 뭐냐면 원심력이 있어요. 원심력은 우리가 뭐 그냥 흔히들 뭐 원심력 도는 상황에서 뭐 힘이 작용하면 원심력 하는데 원심력은 힘이 아니에요. 이제 가상으로 느끼는 관성력의 일종인데요. 나중에 한번 배우는데 자, 원심력은요. 반작용이 없어요. 반작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10뉴튼의 힘으로 때리면요. 친구도 나를 10뉴튼의 힘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액션이 있으면 반드시 리액션이 있는데 크기는 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방향은 어떻다고요?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의 피부를 주먹으로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0뉴튼의 힘이라면요. 친구의 피부도 내 주먹을 어떻게 된다? 10뉴튼으로 때릴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선상에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좀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사람의 피부고 내가 얘 주먹이에요. 주먹인데, 주먹으로 피부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작용점은요. 피부의 요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뉴튼이라고 하면요. 이 피부도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내 주먹을 때릴 건데 어디에 작용점이 있다? 주먹이 아프니까 여기에서 10뉴튼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동일선상이고, 동일선상의 연장선이고,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라는 거야. 자, 운동 제3법칙의 예시는요. 뭐가 있냐면요. 제트 엔진이 있어요. 자, 제트 엔진은 뭐냐면요. 우리 그 비행기 같은 데 보면요. 여객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날개에 보면 이렇게 원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엔진이 달려 있잖아요. 자, 요게 보면요. 프로펠러가 아니 이 뭐지? 스크류 같은 게 이제 달려 있어가지고요. 공기를 인테이크 해가지고요. 이 여기에서 엔진에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강하게 이렇게 뒤로 뿜어줍니다. 그러면 공기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공기의 반작용이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의 예시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노젓기 같은 게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노를 가지고 이렇게 뒤로 저어줄 거잖아요. 그럼 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를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자, 초점 질문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입니다.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서로 합칠 수 있을까? 힘의 합성이 가능할까? 두 번째는 차량이 사람에 충돌하면은 차량하고 사람이 충돌하면 왜 사람이 더 많이 다칠까?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